지금 이거는 그 3D 프린터 그러니까 지금 애니큐브 포톤 모노 X의 그이 욕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레진을 붓고 밑에서 이제 빛을 쏘면 이제 고체화되는 그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약간 좀그좀 진하죠 이 부분이. 이거를 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그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여기만 이제 색깔이 진해져 보니까 여기 안착이 안 되고 자꾸만 여기 달라붙 여기 그 쇠에 붙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그 여기 필름에 붙어갖고 내라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필름을 교체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름을 교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것저것 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톤 모노 X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쇠두 개가 맞물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앞뒷면은 없는데, 이 필름이 앞뒷면은 없는데, 필름을 그 겉에를 살짝 그 겉에 그 필름이 그 겉에 그 다른 필름으로 다시 또 보호막이 있어서 그걸 벗겨내 줘야 돼요. 그걸 벗겨내 주지 않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그 퀄러티가 안 좋다고 그럴까요? 자, 이거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건 버리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좀 이따가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필름인데 이 필름이 왔어요. 필름이 다섯 장에 5만 원 해갖고 왔고 운송료가 한뭐 15,000원 들었나요?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필름을 벗겨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겉에 필름을 좀 벗겨내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이거를, 여기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뒷면은 없어요. 앞뒷면 없는데, 여기에 그 겉에 이제 그 필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필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필름이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뿌옇게 나와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한면 벗기고 반대편도 이렇게 벗기고 이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올려놓고 올려놓고 끼우면 됩니다. 필름의 앞뒷면은 없어요. 여기서 작은 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테두리를 잘라주실 필요 없고 좀 이따가 끝난 다음에 테두리를 잘라줘도 되니까 아까 그 작은 거를 하나하나씩 여기다 하나 끼우고 끼웠죠? 이게 요령인데 하나 끼우고 저쪽에서 끼우지 말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끼우시면 조금 더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시고, 시 해주시고. 왜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냐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쪽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필름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서, 필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게 딱 지금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죠. 지금 필름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대각선으로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필름이 이동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이게 안 하면은 새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이 작업을 한 2주일마다 한 번씩 해줘요. 저는 굉장히 많이 SLA 이걸 쓰니까 2주일에 한 번씩은 이걸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퀄러티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사실은 그 FDM으로는 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SLA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죠. 앞으로 SLA가 지금 이런 그 레진 프린터들 이외에 다른 좋은 프린터들이 계속 지금 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프린터는 휴리 패커드에서 굉장히 아주 고사양의 프린터를 몇 년 전에 개발을 했고,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뭐 몇천만 원, 몇억 원대지만, 그게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 그 평준화되면, 그때는 이제 컬러 프린터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레진, 지금 SLA는 그 지금 레진의 색깔이 있지만, 레진의 색깔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얀색, 검정색,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 있지만, 그걸 또 후가공을 또 해야 되고, 그 표면을 또 사포질 해줘야 되고,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프린터들은 그런 것들 없이 바로 몇 년 안에는 반드시 그 컬러가 다 지원이 되는 프린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특허나 이제 띄운 상태에서 이제 이걸로 긴 걸로 이제 하나하나씩 끼워야죠. 근데 끼우실 때 그냥 이렇게 끼우시지 마시고, 약간 빽빽한 걸로 구멍을 살짝 이렇게 살짝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낸 다음에, 안 그러면은 큰 구멍이 있으면은 구멍이 그냥 찢어져 갖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빽빽한 걸로 구멍을 이렇게 내신 다음에 하면은 좀 안전하게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게 구멍이 이게 커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팍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거 된 거예요. 그리고 끼워주실 때는 너무 세게 지금 끼워주지 마시고, 살짝 끼운 다음에 좀 있다가 조금 더, 너무 세게 끼우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끼운 다음에, 너무 세게 끼우지 마시고 살짝 끼우신 다음에 처음서부터 너무 세게 끼우면은 안 들어가요, 잘. 그래서 이거를,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확실히 안 끼웠거든요. 이렇게 끼우시고 대충 끼웠어요. 대충 끼웠고 끼웠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우신 다음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 프린터 이렇게 이거를 출력할 때 만능으로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출력될 때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처음 사서 이거 SLA 이거를 지금 쓰실 분들은 아마 처음에 어떤 때는 되게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저도 처음에 이걸 사갖고 굉장히 좀 고민을 처음에는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세팅이 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이게 추운 겨울에는 출력이 제대로 또 안 돼요. 추운 겨울에는 출력이 잘 안 돼갖고 그때 당시에 막 그 겨울에 그때 그 이걸 구입했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추운 겨울에 이거 바깥에다가 출력을 했는데 바깥에 추우니까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그거를 그 레진을 헤어드라이기로 막 데피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헤어드라이기 때문에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막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랬었었는데 하여튼 이게 겨울에는 출력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거를 절대로 바깥에다 놓고 하면은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가능하면은 근데 냄새가 난다고 당연히 바깥에다가 두시겠죠. 근데 여름에는 상관없고요. 근데 냄새가 좀 많이 나긴 나요. 그게 참 이거에 참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출력도 잘 되고 뭐 출력 방법을 좀 많이 익히시면 괜찮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때는 이쪽이 그 구멍이 앞 여기 좀 여기 구멍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오게 그리고 이걸로 고정을 시켜줘요. 이렇게.